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간만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민아래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차가 처음 지인분이 차를 인수하러 하기 때문에 함께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떠나고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떠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차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동 중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적지 버스에서 하차하여 내렸습니다. 2V6 택시를 탑니다. 2V6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2V6 택시를 타고 내부가 굉장히 목적지 페이커에 도착하였습니다. 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판매될 차량들의 티백입니다. 티백이 이렇게 많이 들려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나 차량이 아직 연식이 뭐 21년도 1년 정도 기존 차량이어서 이상입니다. 케이스의 상들입니다.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 없었던 것 같아서 차량 분석들을 도움을 드렸습니다. K카는 최대 1년간 이렇게 보증을 받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엔진 미션 20% 보장 또한 이렇게 타던차와 맞교환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K카를 통해서 차를 바꿔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할 일입니다. K카 보토정과 뿌리 보정을 하기 위해서 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